자, 폴첸 박사의 주주 참여 및 이런 소식이 나왔죠. 자,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LB의 미래에 베팅을 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폴첸의 HLB 주주 참여 의미는 해서 나왔는데, 자, 올해 상반기 계획했던 폴첸 박사 유상증자 결정으로 회사 실적과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자, 7일 특허권을 500억에 양수한다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난징 연구소에 2200만 달러, SFFAT에 2000만 달러 이렇게 나왔죠. 자, 이들을 대상으로 322억 6천만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추가 공시됐죠.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자금, 3분의 2 정도 되는 자금이 다시 유상증자를 통해서 HLB 쪽으로 지금 투자가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공시는 투자자들의 관심, 지금 뭐 크게 기대를 했던 부분이죠. 폴첸 참여 결정은 리보세라닙을 개발한 박사가 HLB의 미래 가치에 베팅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폴첸 박사는 왜 이렇게 베팅을 했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자, 지금 보면은 이 권리인수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폴첸 박사와 단판을 지은 거죠. 진영호 회장이 단판을 지었는데 HLB 상당히 크게 성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HLB에 지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요거를 주식으로 가져가라. 그리고 로얄티 부분을 계속 이제 HLB 쪽으로 귀속이 되게 되면은 현금 흐름이 생길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이 된 거죠. 이 폴첸 박사가 이 HLB에 미래 성장 가치를 보고 일부는 현금을 받고 나머지는 유증 참여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죠. 폴첸 박사 유증 참여 자체보다 이후에 나타날 HLB 행보에 따라서 주가 형성될 가능성, 주가가 형성될 가능성은 더 높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게뭐 어찌 보면 맞습니다. 이 폴첸 박사 참여 자체는 아주 좋은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HLB 향후 행보라는 게 NDA 승인 신청 얘기하는 거죠. NDA 승인 신청과 그다음에 이뮤노믹의 교모세포전 결과 그리고 백신 임상 진행 내용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백신 부분에 대해서는 주가에 전혀 반영이 안돼 있죠. 전혀 반영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이 백신이 이제 동물 실험 진행을 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임상을 진행한다. 이 소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 부분은 주가에 추가적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이 이뮤노믹의 백신 부분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미 중국 내에서 아파트닙을 통해서 고전적인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폴첸 박사가 몇백억의 권리를 넘긴다는 게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원 개발자 폴첸 박사가 유증 참여한다는 것은 향후 HLB 잠재성을 높게 보고 주주로서 성장 가치에 투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폴첸 박사는 어떤 부분을 보고 이렇게 투자를 했느냐? 내가 개발한 이 아파트닙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그런 부분을 항서제약을 통해서 이미 확인을 했죠. 자,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 폴첸 박사 가장 잘 알고 있겠죠.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폴첸 박사. 지금 HLB가 리보세라닙의 권리를 지금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로열티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졌죠. 이 폴첸 박사가. 그렇게 하고 폴첸 박사가 얻는 건 뭐냐? 당장의 수익,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당장에 받는 돈은 이거 뭐 1년치 받을 때 100억이 넘는 돈을 받는데 500억에 지금 넘긴 상황이죠. 그런데 돈으로 받는 금액은 한 200억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주식으로 받는 거죠. 자, 지금 이 폴튼 박사는 베팅을 한 겁니다. 베팅. 베팅을 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어떤 부분을 보고 베팅했느냐. 지금 시가총액이 이제 5조 정도 되고 있죠. 이제 9만 원 정도, 9만 8천 원 정도에 받았는데, 자, 시총이 이제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거죠.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아직 HLB에서 승인을 받아내지 못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상당히 낮게 지금 가치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거죠. 지금 항서제약의 주가 상황을 보면은, 자,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 상황이 지금 이 폴튼 박사는 항서제약이 어떻게 커왔는지 다 보고 있었죠. 다 어떻게 이제 회사가 성장해 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이 항서제약의 주가를 봤을 때이 2014년도 말에 리보세라닙을 런칭을 했죠. 런칭을 하고 나서 2014년 말에 런칭한 이후에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13위안 정도 하던 게 95위안 이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지금 90조에 육박하는 그런 시총을 만들어냈죠.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글로벌 권리를 가지고 있는 HLB 같으면 중국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이 항서제약의 시총이 한 90조 정도 갔는데, 이 리보세라닙이 기여한 부분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리보세라닙이 거의 다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캄넬리 주마비라는 부분이 같이 이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항서제약이 여기에서 성장이 멈출 것이냐, 그렇게 보기 힘듭니다. 앞으로 나올겠지. 뭐 임상을 하고 있는 게 300개 정도가 된다. 그러니까 계속 거기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되면, 거기다가 이제 캄넬리 주막과 같이 하고 있는 콤보가 들어오게 되면 이 기업의 가치는 계속 점점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기대감은 계속해서 붙고, 워낙에 임상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데이터는 아주 잘 뽑아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를 지금 이 폴튼 박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HLB 같은 경우에 지금 5조 정도 되고 있는데, 이제 승인을 받고 판매를 하고, 그 다음에 가난 부분 들어오고, 선양 낭성함 들어오고, 위암 1차 중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 그 부분이 잘 되면 또 그거 가져와서 또 진행하고, 자, 이런 부분을 이제 아주 길게 본걸 겁니다. 바둑으로 치면 뭐 아주 잘 두는 사람은 한 40수, 50수 정도를 내다본다 그러죠. 자, 그 정도를 내다보고 한수한수 뜨는 거죠.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한뭐 40수, 50수 주식으로 본다면 한 4, 5년 정도 뒤그 정도를 바라보고 선택을 했다, 베팅을 했다라고 이해를 할수 있겠죠. 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폴첸도 HLB 성공에 베팅을 한 거다. 그리고 그뭐 로열티로 받는 부분이 매년 점점 커질 수밖에 없죠.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임에도 그런 상황이니까 매년 들어오는 로열티는 계속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증가할 걸이 폴튼 박사도 뻔히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증가해서 조금씩 조금씩 뭐 이렇게 먹는 것보다 지금 이 리보세라닙 개발하는 부분에 자기도 역할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갈 건가? 지금 로열티로 받는 부분보다는 훨씬 더 크다라고 판단을 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거는 그러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블랙록도 마찬가지죠. 블랙록도 2200억을 투자했죠. 2200억을 투자해서 상당히 지금 먼 미래를 본 거죠. 먼 미래를 보고 2200억이 얼마 정도까지 만들어질까? 그런 부분을 상상을 하면서 지금 투자를 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으로 가는 이제 초입이라고 볼수 있겠죠. 초입이라고. 지금 이제 9월 달이니까 이제 NDA 승인 신청 올해 진행을 하고,
승인을 받고 가난 부분 이제 결과 나오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항서 제약의 이런 주가 상승 흐름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그렇게 가지 못할 이유가 이유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라고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을 보고 베팅을 한 거다라고 보면 되죠. 자, 이제 이 펄첸 박사는 이제 베팅을 한 상황이죠. 12월 달에 다 진행이 되죠. 그런 부분 이제 완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뭐 상당한 성장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성장이 일어나게 되면 이 펄첸 박사가 뭐한 1년 뒤에 보호예수 1년에 걸려 있죠. 1년 뒤에 주가 많이 올라오고 그때 팔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거는 뭐 마라톤이죠. 특히 항암제를 개발하는 이런 회사는 마라톤이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성공 성공 스토리를 쓰게 되면 아주 크게 성장을 해 나갈 만한 그런 지금 시총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